자가 쪼겨 있는 맘 하나 뜻 하나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네. 불마같이 임하네. 말세에 주의 영 부신단 주님 약속, 오순절 달았던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네. 불마같이 임하네. 회개하고 세례와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다 받으리라. 오직 성령 임하신 영 권능 받고 주님 되리.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되리. 성령 충만 내게 충만 주님이 넘쳐나 증거하리. 내 영혼도 땅 끝에 복음 들고 나 전도하리. 성경을 받고 난 제자들과 일곱 집사 기도와 말씀과 구제할 때 주의 나라 임하네. 우리를 통해 임하네. 바울을 택하여 주의 일꾼 사무실 중 찾아가 전하며 선교할 때 주의 나라 임하네. 우리를 통해 임하네. 안 듣고 가두고 쫓아버려도 생명의 역사는 멈출 수 없어. 성령 권능 받고 주님 되리.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되리. 성령 충만 내게 충만 주님이 넘쳐나 증거하리. 내 영혼도 땅 끝에 모든 들고 나 전도하리.
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의 문 곁을 지나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어요. 한 푼 줍쇼! 한 푼만 줍쇼! 못 걷는 아저씨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는 돈을 달라고 구걸을 했어요. 베드로와 요한은 못 걷는 아저씨 앞에 멈췄어요. 우리를 좀 보세요 하고 말했어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많이도 말고 그냥 밥이라도 한 끼 사 먹게 조금만 주십시오. 네? 저는 아저씨에게 드릴 돈이 없습니다. 뭐예요? 돈이 없어요? 아, 나 원참. 저에게 돈은 없지만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. 그걸 드리겠습니다.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. 아,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뭐야? 내가 일어난 거야? 내가 일어났어!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니까 내가 일어났어! 내가 내 다리로 일어나서 걸을 수도 있잖아! 못 걷던 아저씨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걸어서 들어갔어요. 그러면서 자기 다리로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어요. 아니, 저 사람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앉은뱅이 아니야? 에이, 설마.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뛸 수 있냐? 맨날 앉아만 있었잖아. 아니, 저 사람 그 앉은뱅이 맞는 것 같은데. 응? 저게 어떻게 된 일이야? 신기하네? 맞아요! 내가 바로 문 앞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앉은뱅이요. 하지만 이 두 분이 나를 일으켜서는 이제는 이렇게 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. 와, 진짜요? 저 사람들 대단하네. 저 사람들이 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? 성전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쳐다봤어요.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어요. 여러분, 왜 우리를 쳐다보십니까? 무슨 능력이 있거나 대단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.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었던 이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된 겁니다. 우리는 그 예수님을 로마 군인에게 넘겨주었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순순히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.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. 죽음도 이겨내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겁니다.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답니다. 나
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.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.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.